중간에 또 오늘은 정통 어반 스케치 공부를 좀 해볼게요. 원래 제가 스타일이 붓으로 스케치할 때와 같습니다. 어반 스케치의 개념은 붓으로 스케치를 해놓고 채색을 하고, 오늘은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36에 18cm인데 테이프를 붙였기 때문에 더 작습니다. 자, 간단하게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은 다 통나무가 모여 있는 거고, 어반 스케치 개념. 우선 2525에 9220, 45. 제가 작은 사이즈에 쓸때 최고 적합한 붓이라고 생각하는 9225에 45 붓입니다. 이붓 세트가 하나 들어오죠. 45, 25, 45, 6호, 이렇게 10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어반 스케치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이렇게 펜으로 스케치를 선을 넣고 이렇게 채색을 하는 것이 어반 스케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반 스케치는 채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으로 끝이 내는 게 어반 스케치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막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채색을, 선을 넣고 채색했죠. 요 나무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선을 넘시 채색을 먼저 할게요. 사진에서는 그 부분이 안 보이는데, 오늘은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채색을 다 했죠. 채색을 다 했으면은, 자, 네임펜으로 요렇게 선이 먼저 들어가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채색을 다 하고, 채색을 다 하고 선을 넣는 방법. 저는 이두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선을 넣었잖아요. 그냥 무작위로, 선을 채색을 했잖아요. 요렇게 선 위에 이렇게 하는 방법. 저는 이렇게 합니다. 채색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펜 공부가 훨씬 잘 됩니다. 채색을 다 하고 이렇게 선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넘쳐날 수 있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또 채색을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 이제 지붕. 이 채색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같이 선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로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을 남겨놔야 됩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지붕. 그 다음에 또 복판에 있는 왼쪽에 있는 지붕. 살짝 마찬가지로 이붓 한 개로 다 할게요. 그 다음에 그림자. 같은 색으로 그림자를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 집의 담. 대문. 전부 다 칠하면 안 됩니다. 살짝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장작을 모아놓은 부분. 이것도 전부 다 칠하면 안 되고, 살짝만. 여기도 장작이 있죠. 여기도 장작이 있죠. 장작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거는 남쪽 지역이 아니고, 추운 지역, 저 강원도나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탁된 데는 강원도 지붕입니다. 지붕이 넓잖아요. 경상도 지붕은 지붕이 작아요. 정통 이렇게 작아요. 어반 스케치를 한번 해보려고 작정을 하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물맛을 낼 때는 물을 칠하지 말고 물티슈로, 자, 이 부분을 물티슈로 한번 살짝, 살짝 닦듯이 물을 도포를 시킵니다. 왜? 물 뿌리면 너무 흘러내리니까. 자, 그럼, 어이구, 너무 흘러내리죠. 이렇게. 또 물티슈 가지고 또 닦아내고. 이렇게 닦아내시고, 그죠? 또 이쪽 부분에도 물맛이 좀 나죠? 자, 이쪽 부분도 사진에 보이는 것보다 엄청 이쁜 색으로 합니다. 탁한 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먼산, 그 뒷산도 언덕이고, 요 뒷산도 물을 칠하지 말고 물티슈로 칠을 합니다. 붓으로 칠하면 아까 흘러내리는 과정을 봤죠. 자, 이렇게 이 지금 이 길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럴 때는 요것만 딱 그세 요것만 딱 성불을 거세요. 요마에 걸고 요마에 걸고. 자, 이것은 그냥 두고. 깨끗해지죠? 자, 이 요만큼 이것도 빨리 하셔야 돼요. 머뭇거리면은 붓이 안 나갑니다. 예. 물티슈의 물이 그다지 종이를 흡수를 흡수를 못하느냐. 물기가 살짝 이렇게 보이죠? 다시 짙은 색으로 다시 한번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물기가, 지금 날씨가 더워가 제가 지금 에어컨을 켜놓고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굉장히 빨리 말라요. 처음부터 진하게 하면 되지, 왜두 번을 하냐, 이 생각을 하겠지만, 또 그런 저이 아로시 종이의 깊은 맛이 안 납니다. 한 번에 진하게 해버리면.
1번 칠했던 것이 이렇게 여윤이 좀 남아 있어야 술 취한 맛도 나고 그렇겠죠. 여기가 좀 연합니다. 다시 한번 칠해. 여기도. 쉽죠? 어반 스케치는 쉬워요. 적당하게 그 오늘의 보여드리는 것은 뒤에 이렇게 물맛도 좀 나게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또 냉팬으로 한번 더 색이 묻혀 들어갔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내 매번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더 강약 조정을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채색을 먼저 해놓고 선을 나중에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법이 있습니까? 이그 작품도 오늘 테이프를 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테이프를 한번 떼볼게요. 어때요? 깨끗하지요? 이쪽에도 새겠습니다. 아, 이 스케치북은 영상은 처음 찍은 것 같은데 이 스케치북에 있는 그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이 스케치북은 유럽 여행 갔을 때 했던 그림들을 모아진 겁니다. 소피아 성당 앞에서. 불가리아 성. 아니, 여기는 뭐고? 다뉴브강. 소피아 성당, 불가리아 호텔 앞에서 여기가 다뉴브강입니다. 엄청 이날 날씨가 더웠습니다. 공항에서 이거는 그 호텔 안에서. 감사합니다.